안녕하세요, 다리미입니다. 오늘은 스트림야드와 나이트 보호 설정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트 보호 설정을 같이 해볼게요. 구글에서 나이트봇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한글로 말고 영어로 치셔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하도 많이 해서 앱만 쳐도 나이트봇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본 계정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계정으로 해서 가입을 하겠습니다. 가입은 뭐 쉽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설정을 하는 거라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왜 그렇나요? 설정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때 기억이 막 사라지는? 제가 좀 그래요.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보시기 불편하실 텐데요. 근데 항상 보면은 쓰는 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뭘 찾느냐면 그 나이트보 링크 주소가 있어요. 그거를 복사해서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 설정에 가서 그거를 붙여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본 계정 가가지고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어디서 가져왔더라. 아, 제가 이거 채널을 조인을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인한 다음에 여기 보면 링크가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줍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설정에 들어가셔서 커뮤니티 운영자에다가 나이트보 링크를 붙여 넣으시면 나이트보 마크가 뜨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운영자 안에 링크를 넣어서 운영자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리미는 나이트봇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채팅 1위가 뻔뻔이죠. 이거는 최근에 설정을 했는데 유튜브 채널 주소를 이제 이름만 치면 자동으로 나오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직은 다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정도 가능하고 입력하는 거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위에 영영어하고 링크 채널 주소 뭐 이렇게. 그리고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실시간 채팅들을 방송을 하다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뜨는데 시간도 걸리고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뜹니다. 보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해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 거는 일단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 그 전 방송 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공지사항 같은 거죠. 시간을 설정하면 알아서 이 내용이 계속 떠요. 채팅창에. 저는 이렇게만 사용을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트봇 설정을 은근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림야드 영상을 준비하면서 나이트봇 설정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스트림야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하는 거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스트림야드도 마찬가지로 한글이 아닌 영어로 검색해야 이렇게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잠깐 보면은 다 영어지만은 동시 송출이 된다고 되어 있고 최대 10명까지 된다 했는데 10명은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6명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요.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제가 4시간까지 방송을 했었는데요. 종료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메일로 가입을 하는데 승인 코드를 그때그때 받아요. 한마디로 아이디 비번 없이 이메일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제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고 위에 로그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또 이메일을 적을 수가 있고 코드번호 전송을 해서 코드번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이트봇처럼 유튜브 계정에 연결을 해주시고 동시 송출을 하시려면 옆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림야드로 실시간 방을 만들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제목을 쓰셔야 돼요. 제목 꼭 쓰셔야 되고 이거 보면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안 쓰셔도 되고요. 뭐 굳이 쓰고 싶다 하시면은 해시태그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약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아무래도 비공개를 하고
진행하시면 좋은데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비공개를 했다가 공개로 바꾸니까 실시간 채팅창이 엄청 늦게 떠서 사람들이 오류가 난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리미는 웹캠이 없어서 이렇게 떴는데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핸드폰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웹캠처럼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써봤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장 좋았습니다. 집에 소니 카메라가 있긴 한데 아직 연결하는 거를 해보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었는데 화질을 좋게 설정도 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80으로 했더니 조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생방송 도중에 720으로 바꿨더니 끊기는 게 덜했습니다. 여기 닉네임을 적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적으면 돼요. 보통 채널명을 많이 쓰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크 테스트를 해주시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연결하셨다면 핸드폰 소리를 줄여주세요. 혹시 소리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스트림야드는 실시간으로 크로마키가 되기 때문에 배경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아예 사진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벽돌 모양에서 얼굴만 나와가지고 벽돌녀라고 별명이 또 붙여졌는데 여러분들은 크로마키 1000을 구입하셔서 다리미처럼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남편이 설날에 해줬던 잡채입니다. 부추 잡채와 비주얼이 다르죠? 맛도 다르더라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방이 생성이 되면 비공개는 상관이 없지만 공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예약한 것처럼 다른 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화면에 뜨기 때문에 스튜디오 가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제 화면을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던 프로그램 이것도 공개가 되더라고요. 위치를 또 바꿀 수가 있고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방장이 수락을 해줘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이 잘렸는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거를 찾기가 힘드시다면 이 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나 화면을 잠깐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화장실 다녀오기가 되게 좋아요. 하단 부분이 안 보여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송출되는 플랫폼의 채팅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이원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채팅할 수 있는 그런 채팅창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안 해봤네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방송을 켜시려면 공개로 다시 바꾸고 고 라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고 라이브죠? 프리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금방 하실 거예요. 고 라이브 누르기 전에 예약이 랜덤으로 되는 것도 조금 비슷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핸드폰에서 스팀 야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화면을 깨끗하게 보여드리려고 삼성 덱스를 연결했는데요. 삼성 덱스에 관한 영상도 올렸었는데 게임이 되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삼성 덱스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비아파트 게임을 했었죠.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글 어플에 들어가셔가지고 스트림 야드를 영어로 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컴퓨터처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으로 되어 있으면 전면으로 나오고 후면으로 되어 있으면 후면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핸드폰이다 보니까 화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데스크톱 사이트가 보이죠? 그걸 체크하시면 화면이 PC 화면처럼 그러나 화면 공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PC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크로마키는 정말 기대를 안 했는데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냥 아까와 같은 창을 보시려면 더보기가 있죠, 여기에. 그걸 누르시면 또 세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참 핸드폰에서 제가 써봤지만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PC에서 할 때는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스트림 야드 방을 만드시면 이렇게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랜덤 날짜로 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동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고 라이브를 누르셔야지 되는 거지. 요즘같이 나가기 두려운 시대에 스트림 야드로 만나시면 어떨까요?